학교에서 7과는 뭐 거의 끝이 이제 났나요? 어떻게 됐어요? 본문 아직 본문 하고 있고 수미에도 같은 말인가? 응. 또 본문 하고 있고 끝났고 본문 뭐 말해 똑같이야. 자, 그래서 뭐 시작했으니까 어느 정도 했겠죠. 테서블 빌발 있으면. 악발 3rd Mughal Emperor had a number of wise officials at his court. 궁정에 many wise officials를 had. 데리고 있었는데 도치된 문장, 이번 문장 여러가지 설명했었습니다. 이번 뭐 지금 두 문장인데요. 뭐 두 문장 중에서 앞 문장에 일단 among them was a man. 한 남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였습니다. 도치된 문장이다. 원래는 a man whose name was Raja Birbal was among them 이라는, 그러니까 뭐 이거에 이게 도치되었다라는 거를 좀 더 쉽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죠. I'm here. 저 여기에 있어요. 도치된 문장은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그걸 부사라고 했습니다. 부사가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걸 보고 도치라고 했고요. 원래 저 여기 있습니다 라는 표현 I am here인데 이걸 도치시키면 here 해놓고 am I라 했습니까? I am이라고 했습니까? here I am이라고 했죠. here I am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저 있어요 라는 표현 이렇게 한다. 그래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 보통 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게 영어의 일반적인 문장의 어순입니다.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나머지 말들이 이렇게 오는데 주어, 동사가 아닌 게 이렇게 앞으로 와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걸 보고 부사의 도치다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here I am 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Jane이 여기 있다라는 거, Jane is here. 제인 여기 있어요. 이 표현을 도치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다? Here is Jane.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여기에 제인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Jane is here를 도치. 이게 병서문이고 위에 문장이 병서문이고 Here is Jane이 도치문인데 지금 이걸 왜 자꾸 설명하고 있냐? Jane은 대명사 she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녀가 여기에 있다라는 표현은 she is here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she is here를 도치시키면 here. 자, 이 규칙 이거랑 똑같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 Here is she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Here she is 이렇게 도치시킨다라는 게 도치라는 문법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했습니다. 말로 정리하면 주어가 일반적인 명사일 때, 일반적인 명사일 때는 이렇게 짧을 수도 있지만 뭐 여기에 제인하고 제임스가 같이 있다면 이렇게 막 길어질 수가 있죠. 막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이렇게 대명사로 바꾸지 않은 경우에는 주어를 어디로 보내고 제일 끝으로 보내고 동사가 먼저 나온답니다. 하지만 얘를 이렇게 대명사로 바꿨을 때는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는 동사가 먼저 나왔죠. 여기에 here is Jane처럼. 근데 대명사로 이렇게 대명사 주어로 바뀐 경우에는 she is 이렇게 is she가 아니고요 she is 이렇게 도치를 시켜 여기에 그녀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뭐 도치문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도치는 강조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이게 주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게 이분 among them이 부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a man whose name was Raja Birbal was among them 이었는데 도치시켰다 뭐 그런 것들이었고 그 외에도 이 문장은 뭐 이과의 주요 문법인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얘를 named로 바꿔 쓸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까지네요. named Raja Birbal 이거 whose name was를 통째로 이름이 Raja Birbal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름이 Raja Birbal이었던 이라는 역할만 해주면 되니까 a man named Raja Birbal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여기에 후스 말고 후라든지 대시라든지 위치 같은 게 있다면 그건 다 틀렸다. 여기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밖에 안 된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문법 시간에 설명했듯이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 있습니다. 네임 명사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문장이 be famous for 알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with라는 명사가 사용됐다라는 거 be famous for 그의 빠른 재치 어떤 것
때문에 저 어떤 것 때문에 유명했다니까 이 자리에는 것에 해당되는 명사 형태가 와야지 여기에다가 뭐 witty 이런 게 오면 안 된다 했습니다. witty는 재치가 있는 이라는 형용사기 때문에 뭐 여기 witty가 올 게 아니고 witty인데 근데 이 표현을 witty를 쓸 수 있는 게 he was witty 이렇게 해도 되겠죠. he was very witty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가 빠른 재치 때문에 유명했단 얘기나 그는 매우 재치가 있었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he was very witty and very wise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치사 여기에 뭐 비워놓고 여기에 뭐 들어가니 라는 것은 be famous for니까 for 들어간다는 거고요. 여기에 전치사는 비워놓고 뭐 들어가니 전치사 비워놓고 뭐 들어가는지 물어보는 문제 많이 만나봤을 겁니다. 여기는 뭐 그의 말이 말에 있어서 매우 현명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전치사 with이 들어간다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는 여기에 뭐 it does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as a result, therefore, so, 뭐 consequently 이런 것들이 있다. 원인과 결과를 이어지는 접속 부사라는 문법은 지나간 문. The emperor would like to have a river near him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오늘 수업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어떤 인물 소개했어요. 악바하고 그 다음에 악바가 무굴 제국의 황제였는데 많은 현명한 관리들이, 저 신하들이 그의 궁정에 있었고 그 중에 라자 비르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가장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 오피셜들 중 한 명입니다. 오피셜들 중 한 명이 비르발이 있었고 뭐 very quick wit had 뭐 was very famous for his quick wit and very wise with his word 말도 잘 했고 그래서 했고 이제 뭐 이 다음부터는 이제 라자 비르발의 활약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소제목입니다. 스몰 타이틀 sweet punishment. 일단 스위트하고 퍼니시먼트를 이렇게 서로 붙여놓은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위트는 좀 뭐 어떤 표정이 짓냐면 뭐 이런 표정이 되는 거 퍼니시먼트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걸 서로 붙여놓은 거죠. 달콤한 뭐 처벌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목을 뭐 뭐 달콤한이라는 스위트라는 좋은 느낌의 단어와 퍼니시먼트라는 나쁜 느낌의 단어를 서로 붙여놓으니까 어떤 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를 자극시킵니까? curiosity를 자극시키도 호기심 뭐 제목이 왜 달콤한 처벌일까 뭐 이러면서 달콤한 처벌 자 그래서 소재를 봤고요 to test his official's wisdom 그쵸 뭐 이거 왕의겠죠 악발스겠죠 이거 his는 his가 가리키는 이거 지칭찾기라 했습니다 지칭찾기 to test Akbar's official's wisdom 그래서 악바라는 그 황제의 관리들의 뭐를 wisdom을 뭐하기 위해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뭐 여기에 뭐 wisdom 대신에 뭐 wit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이런 거 써도 되겠죠 재치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또는 뭐 어떤 현명함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악바 often asked them 그들에게 자주 물어봤단 말이죠 strange questions 특이한 질문들을 물어봤다 여기 them이 가리키는 것은 저 악바에서 오피셜스 저 신하들이죠 신하들 악바라는 엠퍼러가 오피셜들에게 저 자주 strange questions를 물어봤다 뭐 이런 문장인데 뭐 여기에서 일단 쭉 설명 뭐 해석부터 쭉 할까요? 해석부터 쭉 하고 문법적으로 해야 될 것들 쭉 설명 미리 표시해 놓고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wisdom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단어 뭐 wise 형용사형이 뭐다 명사형이 뭐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형식과 관련돼서 뭔가 설명하고 뭐 댐이 가리키는 게 뭐냐 이런 것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One day he came up with an interesting question 뭐 어느 날 그가 뭐 come up with은 여러분들 뭐 암기하고 있어야 될 수거죠 뭔가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다 라는 동사죠 수거로서 뭔가를 떠올려는 먼저 기발한 생각을 해낼 때 come up with 이란 뜻 수거를 쓰죠 뭔가 생각해내다 라는 뜻이죠 재미있는 어떤 질문을 생각해냈다 뭐 he가 가리키는 건 누구냐 이 말이죠 또 생각하면 되죠 당연히 악바겠죠 악바 어느 날 악바가 저 엠퍼 황제가 뭔가 흥미로운 질문을 저 떠올려냈다 오케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마치 뭐 저 연극처럼 진행되고 있죠 이제부터 연극처럼 진행되니까 뭐 이 글의 종류 뭐 글의 종류 종종 물어봅니다 이런 저 연극을 영어로 플레이라 그러죠 지금부터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연극이 시작돼 플레이가 놀다 이외에 연극 희극이라 뜻이 있죠 글의 종류가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연극이 되고 있습니다. 악바가 말합니다. 오케이, 서머니 풀드 했다. 당겼단 말이죠. 어 헤어를 머리카락 한 올을 from my hair today. 저 내 머리에서 오늘 어떤 사람이 내 머리 뽑았어. What should I do?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To him. 뭐 여기 힘이 가리키는 건 이 사람이죠. 머리카락 뽑은 사람. 머리카락 뽑은 사람에게 뭐를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뭐 관리 1 이렇게 나옵니다. Official 1이 말하기를 He should be punished. 그는 뭐 받아야만 한다? 벌 받아야만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연히 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 Official 2가 맞장구 치죠. Yes, punish him. 당연합니다. 그를 벌하세요. 뭐 이렇게 뭐 관리들이 뭐 당연히 좀 감히 엠퍼러의 헤어를 풀드 하다니 뽑다니 당연히 퍼니시 해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 아빠가 턴드 투 빌발, 저 악바가 저 어떤 뭐 몸을 돌리는 거죠. 빌발에게 향하며 향했습니다. 악바가 빌발한테 얘기하는 거죠. What would you do? 자, 이거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이거의 주요 문법.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place? If you were me, 빌발 이러고 있죠.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어, 빌발, 너는 빌발이죠. 빌발, 너는 어떻게 하겠냐? If you were in my place, 만약 네가 내 입장이라면 이런 뜻이죠. If you were in my place, Bilbao. 만약 네가 나라면 너 어떻게 하겠니?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place, Bilbao? 있습니다. 오케이, 또 Bilbao 말하기. If I were you, if I were in your place, 이 말이죠. If I were in your place, 이 말이죠. 만약 내가 너라면, 만약 제가 황제님이라면, I would give him sweets. 자, 그러니까 퍼니시 앞에 애들은 퍼니시를 막 하라고 하고 있는데 얘는 저 뭐 사탕을 줘요. 나 같으면 걔한테 사탕 줄 거예요. 입니다. If I were you, I would give him sweets. 그러니까 퍼니시하고 정 반대되는 느낌의 것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옆에 듣고 있던 Official 3가 Why is he talking about? 희가 가리키는 건 이번에는 빌발이죠. 빌발 주식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말이죠. Official 4가 여기 또 거듭니다. Bilbao's crazy. 빌발은 미쳤어. 막 이릅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한 호흡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조금 더 갈까요? 예. 일단 악바가 이제 의아해하면서 다른 이제 대부분의 관리들과는 정반대되는 걸 뭐 얘기하니까 이제 뭐 악바 엠퍼로 생각하기에 뭐 왜 그런 빌발은 왜 가장 내가 알기로 가장 뭐 퀵 위트도 갖고 있고 very wise한 녀석인데 왜 이런 말을 할까? What made you say so? 뭐 그대로 해석하면 무엇이 시켰니? 누구한테 너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도록 뭐 이렇게 해석되겠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무엇이 시켰냐? 너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도록 뭐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Why did you say so? 이 말이죠.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왜? 뭐 여기 say so 그런 말 한 거는 뭐 이 말 한 걸 얘기한 거죠. 만약 너라면 내가 뭐 걔한테 단 거 주겠어요? 라는 말을 왜 한 거냐? What made you say so? Why did you say so? 근데 비밀이 말하기를 The person은 person인데 어떤 person who pulled your hair 저희가 이렇게 표시하는 건 형용사가 우리말과 다른 점을 표시하는 겁니다. 형용사가 길어져서 뒤로 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person은 person인데 어떤 person who pulled your hair 당신의 머리를 뽑은 잡아당긴 그 사람은 must be your grandson. 여 must가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뭐뭐임에 틀림없다죠. 해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Must be your grandson. 당신의 손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의무가 아니고 강한 긍정적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must라고 합니다. 이럴 때 must는 you must go home now 할 때하고 must하고 다릅니다. He must be a spy 할 때 must입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당신의 손자임에 틀림없어요. person은 person인데 어떤 person who pulled your hair 당신의 머리를 뽑은 그 사람은 must be your grandson 아, 저 손자임에 틀림없습니다. No one else could do such a thing 뭐 그 이외 어떤 사람도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였습니다. 네, 악바가 you are indeed 뭐 indeed really 같은 겁니다. 이거 really you are 뭐 여러분들 really는 많이 봤는데 indeed는 처음 봤죠. you are really correct 네가 아이고 목이야. 하루 종일 강의했더니 하루 네가 정말로 맞다 이 말. You are indeed right 이 말이죠. You are indeed correct. 빌발, I'm so glad 정말 기쁜데 to have someone as wise as you near me. 너만큼 wise한 사람이 near me 해서 내 근처에 있어서 정말로 기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내용은 그렇고요. 그러면 설명해야 될 것들 문장별로 하나씩 살펴보면요. 오케이, 어디 갔어? 여기서부터지? 뭐 여기는 얘기했습니다. to에 대한 얘기할 거다. 뭐 wisdom이란 단어에 대해서 형용사형은 뭐냐, 부사형은 뭐냐 이런 것도 할 거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형식이기 때문에 얘를 삼형식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one day he가 가리키는 게 누구냐라는 거. he came up with an interesting idea question. 뭐 어떤 재미있는 질문을 떠올려냈다. Okay, someone pulled, someone pulled a hair from my head today. What would you do to him? 뭐 여기에 what에 대해 제가 이제 뭐 이 what에 대해서 뭘 설명할 거예요. 얘를 뭐 뭐로 쓰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해석하면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석되죠. 내가 그 사람 내 머리 뽑은 금마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석되는데 얘 대신에 뭘 쓰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표현 자체가 상대방에게 충고 요청하는 거죠.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표현.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힘이 가리키는 게 누구냐 라는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희가 가리키는 게 누구인 건가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형태를 조심해야 됩니다. He should punish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He should be punished.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punish him. 뭐 힘이 가리키는 건 누구냐. 뭐 지금 이제 뭐 he나 him이나 his 이런 거에다가 내가 이렇게 표시하는 걸 보고 지칭 찾기라 합니다. 여기 지금 남자가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남자가 여러 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가리키는 게 뭐 어떤 관리를 official을 가리키는지 악바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그게 빌바를 가리키는 건지 여러분들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뭐 쉬운 것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쉬운 것부터 이렇게 쉬운 지문 가지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에 지칭찾기 문제가 나오면 헤맬 수 있기 때문에 뭐 자꾸 여러분들이 어떤 대명사가 등장했을 때 그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쭉 생각을 하면서 읽게 하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악바 turned to 빌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악바 what 뭐 여기 마찬가지 뭐 요것도 아까 전에 뭐 쓰지 않도록 조심해라 뭐 너 같으면 어떡하겠니 말죠. What do you do 뭐 하겠니. 그 다음에 뭐 이 문장 전체 뭐 밑에도 나와있지만 이과의 주요 문법 중에 두 번째로 배웠던 가정법 과거니까 잘 알아둬야 될 문장이죠. 시험 문제 분명히 출제될 거고요. If you were in my place, Bilba 뭐 이렇게 만약 네가 나라면 뭐 전체적으로 뭐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1번 문장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똑같은 문법입니다. If I were you 뭐 I가 누구냐 you가 누구냐 뭐 이런 것들 뭐 여기 you가 누구냐 여기에 뭐 이런 것들도 여기 이런 것들도 이게 뭐 I가 누구냐 you가 누구냐 I가 누구냐 힘이 누구냐 이런 것들 생각해 두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가정법 들어있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what is he talking about 뭐 he가 가리키는 건 누구냐 뭐 Bilbao is crazy. 그 다음에 뭐 요 표현은 전에 대화 파트에서 지나간 과에서 대화 파트에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 묻기라 이러면서 배웠어요. 이유 묻기 대화 파트에서 이유 묻기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유를 묻는다 그러면 뭐를 떠올리는데 why를 떠올리는데 why를 쓰지 않고 이렇게 what으로 시작해서 하는 것과 그리고 문법적으로 설명할 것들이 좀 있죠.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무엇이 시켰니 누가 뭐 하도록 네가 그런 말을 하도록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you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뭐 you 누구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the person who pulled your hair must be your grandson 뭐 must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할 거고요. who에 대한 얘기 뭐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없니 이런 것들. no one else could do such a thing do such a thing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해석은 그러한 일을 하다 이런 뜻인데 오케이 뭐 내용 파악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indeed는 아까 슬쩍 말씀드렸습니다. you are indeed correct 뭐 indeed 어휘 설명 좀 할 거고요. 뭐 단어에 대해서 뭐 반대말이라든지 바꿔 쓸 수 있는 말이라든지 correct도 마찬가지 correct에 대한 뭐 어휘 바꿔 쓸 수 있는 거 반대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I am so glad to have someone 막 그 다음에 뭐 여기 to have에 대한 얘기 to 부정사니까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as wise as 이거 원급 비교라면서 여러분들 뭐 1학년 때도 아 1학년 때는 아니겠다 2학년 때 한번 배우고 3학년 때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as wise as you near me 오케이 뭐 you가 누구냐 me가 누구냐 뭐 이런 것들 뭐 쭉 파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되겠죠. 자 그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 그래서 to test its officials' wisdom. 그의 관리들의 현명함을 테스트하기 위하여죠.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to 부정사에 자, 뭐 여러분들 뭐 부사라 그러면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유리 꼭 알아두세요 이건. 알겠습니까? when, where, 장소, 방, 장소, 방법, 시간, 이유라고 하죠.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오케이. 이 질문, 어떤 말의 덩어리, 지금 요 부분 설명하는데요. 어떤 말의 덩어리가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으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부사의 덩어리랍니다.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제 뭐 부사대용법이고 저는 목적이라고는 얘기 안했고요. 자꾸 뭐라고 했습니까? 의도라고 했죠.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대용법입니다. 아빠가 관리들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자주 물어보았다. 왜 아빠의 관리들의 현명함을 뭐 해보기 위하여? 시험해보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반드시 여기에 테스트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겠냐. 여기에 테스트 자리에 뭐 테스트냐 테스티드냐 테스팅이냐 투 테스트냐 했을 때 이건 투 테스트하고 한 가지 뭐 이거 말고 다른 형태 가능한 게 있죠. 투 테스트 되고 뭐도 됩니까? 여기에 to 앞에 뭘 쓸 수 있다? in order나 또는 뭘 쓸 수 있다? so as를 써도 되죠. in order to test, so as to test 쓸 수 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in order나 so as를 써서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wisdom은 명사죠. wisdom은 명사고요. 그러면 형용사형은 뭐였습니까? wise였죠. 형용사형은 wise였고 명사형은 wisdom이다. 오케이, witty. 그러면 wise는 witty 같은 애야? wit 같은 애야? wise하고 뭐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wise하고 witty가 맞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wisdom은 뭐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뭐하고 같은 품사입니까? wit하고 둘 다 명사죠. wisdom, wit 둘 다 명사, wise, witty 둘 다 형용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명사형인지 동사형인지 형용사형인지 꼭 이제 알아두셔야 합니다. 명사자리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자주 출제되는 고등학교 가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명사자리에 명사가 있는가 동사자리에 동사가 있는가 형용사자리에 형용사가 있는가 부사자리에 부사가 제대로 있는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익힐 때 그냥 단순하게 뜻만 익히지 말고 이게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하다시인지 이름시인지 어떤시인지 어찌시인지 이름시죠. 오케이. 아빠가 그들에게 여기 them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his officials 대신 왔죠. his officials asked his officials 그의 관리들에게 them이 가리키는 건 그의 관리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형식 동사라는 건 사형식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형식 전환이 가능하죠. 3형식으로 그때 여기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뭐를 쓰는 경우 to를 쓰는 경우 for를 쓰는 경우 of를 쓰는 경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중1, 2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접 목적어인 strange questions가 asked 뒤로 직접 왔다 그러면 뭔 댐이었습니까? 뭔 댐이었어요? 얘는 뭐다? of them이었죠. of them 됐습니까? ask는 간접 목적어가 전치사를 달고 뒤로 갈 때 to도 아니고 for도 아니고 뭐 쓴다? of 쓴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만약 시험 문제 출제될 때 그러니까 본문 그대로 출제되지 않고 나오지 않고 아빠 often asked strange questions가 먼저 나왔어. 그러면 그냥 them이 아니고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뒤로 갈 때 of them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of를 쓴다라는 거. ask는 3형식 전화할 때 전치사 of를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one day he came up with, come up with 또 당연히 외우라고 하셨고요. he는 뭐 대신 왔다? 악바 대신 왔죠. 악바 대신 왔을 경우에 a라고 쓰겠습니다. 어느 날 emperor 악바가 좀 흥미로운 질문을 생각했다. 뭐 interesting 이것도 자주 나올 수 있죠. 뭐 interesting이 맞냐 아니면
러스티드가 맞냐 이런 것들. 얘는 흥미,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흥미를 일으키는 질문이죠. 이 퀘스천을 꾸미고 있는데 이 질문이 흥미를 느낍니까? 흥미를 느끼게 만듭니까? 흥미를 느끼게 만들죠. 그러니까 ing형이 꼭 이 자리에 interest의 형태는 ing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흥미로운 질문을 고안해냈다, 생각해냈다. 오케이, 지금부터 이제 플레이가 뭐 영국처럼 또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Someone pulled a hair from my hat today. 누군가가 내 머리를 뽑았어, 잡아당겼어. 자, 그래서 What should I do to him? 의 해석이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해석되더라도 절대로 여기다 뭐 쓰면 안 된다? How는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해석을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까? 둘 다 해석이 가능하죠.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절대로 how를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상대방에게 뭐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다? 충고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how should I do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What should I do to him? him은 자, 힘을 영어로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중3이니까 일단 저 한글로 먼저 생각하면 저 내 머리를 뭐한? 내 머리를 잡아당긴, 내 머리를 뽑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내 머리를 뽑은 어떤 사람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뭐? someone인데 아이고 someone은 someone인데 어떤 someone? who pulled a hair from my head. 대신 왔습니다. 됐습니까? What should I do to the someone who pulled a hair from my head?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힘을 영어로도 풀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내 머리 뽑은 어떤 사람인가? Someone who pulled a hair from my head. 이런 who를 보고 좀 이따가도 설명하게 될 뭐라 그럽니까? 관계 대명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격입니까? 주격이니까 생략할 수 없고, 대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at로 바꿔 쓸 수 있겠죠. Someone who pulled a hair from my head. 자,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할 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자, who 쓴다 안 쓴다? that 써야죠, that. 왜 그렇습니까? 선행사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이런 것들일 때는 that을 선호한다라고 옛날에 관계대명사 할 때 설명한 적 있습니다. someone that pulled a hair from my head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him 대신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는 똑같은 사람을 계속 계속 하고 있죠. someone who pulled your hair from your head 대신 왔죠. 머리카락 뽑은 그 사람은 should be punished,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동사 수동태라고 합니다. 조동사 수동태. 그래서 그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형태를 어떻게 하면 완전 이상한 표현이 되냐, he should punish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he should punish는 어떻게 해석되니까 그는 벌을 줘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 부분이 그가 벌을 받아야만 한다니까 여기에 punish를 벌받은 이라는 수동태 b 플러스 pp 형태로 써야지 벌 받아야만 한다 라고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자, 뭐 학교 여기에 지문이 학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지문이 교과서 그대로 나오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 he를 뭐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he를 뭐로 바꾼다면 만약에 he를 you로 바꾼다면 should be punished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 you should punish him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여기에 유는 뭡니까? 악바잖아요. 악바. 그렇죠? 관리가 악바를 쳐다보면 폐하께서는 당신께서는 그를 뭐 해야만 합니다? 벌 줘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he가 뭐로 바뀌면 you로 바뀌면 you should punish him으로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지문 그대로 안 나올 수 있는 거 지난번 시험에서 만나봤죠. You should punish him, of course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아빠 should punish someone who pulled his hair from his head. 머리에서 머리카락 뽑은 사람을 너는 벌을 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는 벌 받아야만 합니다. 뭐 본문 그대로라면 이 부분의 형태가 should be punished. 벌 받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you should punish him. He should be punished.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you should가 여기 있잖아요. Yes, 여기 있네요. You should를 여기다 쓸 수 있죠. Yes, you should punish him. 됐습니까? 네, 그를 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you should punish him이 있고 여기는 he should be punished가 있으니까 뭔가 어떤 문제를 읽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를 벌 주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빌바를 쳐다보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일단 몇 가지 설명할까요? 자, 빌발이 얘기하기, 악바가 빌발 보고 얘기하기를, 너 같으면 어떡하겠냐?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뭐야, 왜 두 개나 열려? 넌 저리 좀 가고.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떡하겠니?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place, 빌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 같으면 어떡하겠냐? 라고 얘기하는 악바의 말이죠.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place, 빌발? 이 부분에서.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가정법 과거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바꿨을 수 있습니다. If you were in my place, What would you do? 여러분들 문법을 가정법 과거를 배울 때는 이렇게 if가 먼저 있는 형태로 배웠죠. If you were in my place, what would you do, 빌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본문은 if절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주절을 먼저 내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겠니? 참 이건 빌발한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여기에 있는 you는 빌발을 예, 그러니까 여기는 B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B반 너는 어떡하겠니? 여기 U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My는 악바 대신 왔죠. 그러니까 비르발 너는 어떡하겠니? 만약 비르발 네가 악바 내 입장이라면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란 거 쭉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뭐 그 중에 한 가지는 뭐 여기에다가 뭐 이런 거 둘 중에 뭐가 맞겠니 이런 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당연히 가정법 과거니까 조동사의 이런 형태 말고 조동사의 과거형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 뭐 이거나 이거 둘 중에 뭐겠니 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는 반드시 이 과거 형태를 선택해줘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n my place 대신에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If you were me, 만약 네가 나라면 in my place 대신에 만약 네가 나라면 if you were m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my place 대신에 이를 쓸 수도 있겠다.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앞에 설명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수업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뭐 이런 것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거 오면 안 된다. 이게 맞다. 이것도 이게 맞다.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빌발이 얘기하기를 만약 내가 아빠 당신이라면 빌발 내가 그에게 뭐한 사람 someone who pulled your hair죠. 당신 머리를 뽑은 그 사람에게 뭘 주겠다? 달콤한 뭐 사탕 같은 걸 주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동사의 형태 여기 특히 여기에 was 같은 거라든지 am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f I were you 만약 내가 너라면 I would give him. 좀 마찬가지 여기 would 자리에도 will 같은 거, I will give him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제 그 가정법 과거에 동사 형태가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데 뭐 요런 거, 요런 것들, 뭐 요런 것들 동사의 형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I would give him sweet if I were you 할 수도 있고요. If I were in your place 할 수도 있겠죠. 뭐 여기 you 대신에 여기 있는 거 이런 것처럼 하면 If I were in your place, I would give him sweet. 뭐 내가 너 입장이라면 이런 표현 많이 쓰이니까 내가 너라면 뭐 할 텐데 라는 거 참 많이 쓰죠. 평상시에도 가정법 과거 형태 동사 형태 잘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 관리가 왓츠 빌발 대신 왔죠. 여기에 있는 히는 빌발 대신 왔습니다. What's 빌발 talking about? 빌발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빌발 is crazy. 그래서 아빠가 얘기할 What made you say so?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런 말 하도록 만드냐? 여기 일단 you는 빌발 대신 왔죠. 이번에 you는 빌발입니다. What made 빌발 너 그렇게 만... 자 일단 해석은 무엇이 시켰니라 했습니다. 무엇이 시켰니? 누가 뭐 하도록? 네가 그런 말을 하도록. 자 이거 뭐 오형식 뭐 이러면서 문법적으로 접근하면 오형식인데 여기에 사용된 게 사역동사니까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을 붙일 때 반드시 얘가 이 행동을 할 때는 어떤 형태 하면 안 된다? 이런 형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여기 메이드가 과거시제니까 나 이거 과거시제 시제일치 시켜줘야 돼. 이거 왜 say야? 여기 메이드가 과거면 say도 과거니까 뭐가 돼야 되겠네? said 돼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애들인데 이거 다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할 때 make a 동사 원형이라 하죠. make a do라고 설명했습니다. make a do. what made you say so?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냐?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들었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첫 번째 먼저 얘기할 거는 make, 여기 사용된 made가 사역동사니까 여기에 동사 원형, 그러니까 say의 형태가 이 형태밖에 안 된다라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say so 내용 파악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아니 그렇게 하도록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런 말은 뭐 여기 say so가 그런 말 여기 특히 뭐 so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 so가 가리키는 게 뭐다? 빌발이 한 말 이 말 전체를 데리고 온 거죠. What made you say that you would give him sweet 대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풀면 What made you say that you would give him sweet 대신 온 거예요. 그러니까 What made you say that you would give him sweet? 무엇이 너로 하여금 네가 그에게 단 것을 저 사탕을 주겠다고 말하도록 시킨 거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문장에 대해서 설명할 거.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다? 너 왜 그런 말 했어? 니까 뭐하고 왔다? Why? Did you? Did you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 시제가 made가 과거죠. Why did you say so?로 바꿨을 수 있겠죠. 왜 그런 말 하는 거야? Why did you say so? 그래서 이 표현을 What made you say so?를 Why did you say so?라고 할 수 있는 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운 거고요. What made you say so?로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중3 올라와서 2학기 때 배워 2학기 때인가 1학기 때인가 배웠었습니다. 뭐 여기서 뭐 많이 쓰이는 다른 표현들 한번 만나보면요. 너 여기 왜 왔어? 이런 표현을 저 실제 뭐 영어 뭐 그 영화 같은데 보면 What brings you here 이런 거 많이 씁니다. What brings you here 식으로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무엇이 데리고 왔냐? 누구를? 너를 어디에? 여기에 무엇이 너를 여기 데리고 왔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 여기 왜 왔어?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What made you do so? 뭐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What made you do so?는 무엇이 시켰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 시켰니? 누가 뭐 하도록? 네가 그런 일을 하도록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도록 시켰니? 라는 뜻인데 같은 표현이 Why did you do so? 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 이유를 물어볼 때 Why 대신에 make를 사용 아니 what을 사용해서도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made you say so? What made you say so? 대신에 Why did you say so? 이유를 물어볼 때 what으로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erson who pulled your hair must be your grandson 에서는 일단 여기에 who가 주격관계대명사죠. 오케이. 무슨 뭐 이걸 뭐 주격관계대명사죠. 이건 막 말이 뭐 어렵습니다. 무슨 씨 덩어리 어떤 씨 덩어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만약에 who가 없다면 너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너의 머리를 뽑았단데, 얘 때문에 뽑았던이 되는 거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너 머리를 잡아당겼던 그 사람, 어떤 시 덩어리 되는 걸 보고 얘기하고요. 오케이. The person이 뒷문장으로 들어갈 때 요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칩시다. 뒷문장으로 들어간다면 얘가 뭐 남자라 칩시다. 남자라 치면 여기에 들어갈 때 뭐로 들어갈 수도 있고, he로 들어갈 수도 있고, his로 들어갈 수도 있고, him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들어갈 때 여기에 뭐로 들어가니까 풀드란 동사 앞에 들어가죠. he의 자격으로. 그러니까 the person must be your son and he pulled your hair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and his pulled your hair도 아니고 him pulled your hair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갈 때 얘를 보고 선행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선행사가 관계사절 속에 자기 자리를 찾아봤더니 뭐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더라, he로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더라 라는 말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의 특징을 몇 가지 더 설명하면 일단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없다. 됐습니까? 주격관계대명사 어떻게 알아봐요? 뒤에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오죠. 주격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많이 주의를 줬던 게 주격동사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의 형태에 주의하라 했습니다. 지금은 과거형이니까 뭐 여기에 s 붙여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지만, 만약에 이 전체 문장이 현재 시제라면 여기에 풀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냥 풀이 아니고. 주격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략할 수 없다는 말씀드렸고요. 뒤에 뭐가 나온다? 주격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동사가 등장한다. 그리고 그 다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at로 바꿔 쓸 수는 있다. who나 that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시험 문제 있잖아요. 여기다 빈칸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골라라 라든지, 아니면 여기 엉뚱한 거 집어넣어 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든지, 이런 문제들 뭐 위치 같은 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 자, 여기 관계되면서 나왔으니까 위에 잠깐 보면 아까 전에 whose가 나오는 거 있었죠. 저 위에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 똑같이 a man이 있는데 얘가 이제 뭐 여긴 남자네요. 남자니까 요렇게 선생님이 표시한 거 어떤 시 덩어리 속에 얘가 들어갈 때 뭐로 들어갈 수도 있고, he로 들어갈 수도 있고, his로 들어갈 수도 있고, him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봤더니 뭐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까? whose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who나 that이나 이런 건 안 되고 his name was Roger Beaver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격으로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whose를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숨이나 뭐라고? 뒤가 뭐가, 뒤에 뭐가 나온다? 이렇게 명사가 있다라고 했죠. 됐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동사 나오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 안 나온 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디 나오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오면 특징 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시험 코앞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후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must가, 여러분들 must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뭐였는데,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먼저 만나죠. 그쵸? 해야만 한다. 그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뭐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니? 뭐 앞에 3인칭 단수면 has to, 뭐 과거 시제면 had to 이런 얘기 했었어요.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had to. 그러니까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일 때 have to, has to, had to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여기 있는 must는 이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has to 이런 걸로 바꿔 쓸, 이제 the person 단수니까 has to 이런 걸로 바꿔 쓸 수가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강한 확신 표현하는 must라고 합니다. 의무가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당신의 손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person who pulled your hair. 그러니까 여기 뭐 The person who pulled your hair 이거 비슷하게 생긴 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Someone who pulled your hair 여기 나와 있잖아. 거기 똑같은 거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들에게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o one else가 나오고 있죠. No one else could do such a thing. 그 뭐 어떤 사람도 뭐 할 수 없을 거다?
또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을 거다. 왜 do such a thing은 그런 일을 하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얘가 뭐 대신 왔냐 이런 걸 보고 이런 둘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런 둘을 보고 대명사가 아니고 대동사라 그러죠. 이런 둘을 보고 특히 그래서 do such a thing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다 알죠. No one else could pull your hair 대신 왔죠. Do such a thing은 뭐 대신 왔다? Pull your hair. No one else could pull your hair. 됐습니까? 그 누구도 당신의 머리를 잡아당길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could에 대해서도 뭐 좀 설명할 게 있네요. 자, could가 여러분들 뭐 그냥 중1 때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뭐 could가 단순히 can의 과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얘는 지금 can의 과거로 온 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뭐 하는 could입니까 이거? 그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얘가 추측하고 있죠. 추측. 그쵸? 그 누구도 그런 일을 그 외에 그 누구도 당신은 뭐 no one else but your grandson이 말이죠. No one else but your grandson could do such a thing 이 말이잖아요. No one else but your grandson. 여기다 but your grandson, no one else but you 하면 뭐 너 빼고 뭐 오직 너만 이 말입니다. Only you, only you, only you could do such a thing 이 말이죠. 그러니까 only your, 그러니까 no one else 대신 또 쓸 수 있는 건 only your grandson could do such a thing 하고도 내용이 똑같죠.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네 손자만 할 수 있다. No one else could do such a thing. 그 외에 다른 사람 아무도 할 수가 없다. No one else 대신에 only your grandson 또는 뭐 no one else 뒤에 no one else but your grandson 됐습니까? 네 손자 빼고 그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Pull your hair 대신 왔고요. 그래서 그럼 어쨌든 이 could는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뭐 was able to 나 공부 좀 했어 뭐 could는 can의 과거니까 뭐 can이 be able to니까 뭐 was able to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추측이기 때문에 얘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may나 might겠죠. 됐습니까? No one else may do such a thing 말이죠. 됐습니까? 추측. 그러니까 그 외에 그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빠가 이제 뭐 이 말을 듣고 이제 어떤 어느 정도 공감하는 거죠. 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You are indeed correct. Indeed의 뜻이 뭐고 진실로란 뜻이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이제 어휘 설명을 했습니다. Really라든지 이제 really 너무 really만 너무 하면 그렇죠. 또 모두 이제 슬슬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Truly, really, truly, 진실로, 정말로. 됐습니까? Really 나 truly 같은 말로 대신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orrect의 뜻이 맞는, 올바른 이란 뜻이니까 이번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Right가 있겠죠. Right라든지 You are indeed right 말이죠. You are indeed correct. 반대말은 뭐가 있었습니까? 틀린, 잘못된, 뭐 W로 시작하는 Wrong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Correct에다가 뭐 붙이면 반대말 된다고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Incorrect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틀리는 wrong이라든지 incorrect가 있고요. 올바른 맞는 correct, right 이런 것들이 있다. You are indeed right. You are indeed correct. You are truly right. 네가 진짜 맞아. 네 말이 진짜 맞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뭐 I'm so glad 이 부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타이핑 좀 하면요. 'I'm so glad to have someone as wise as you near me'를 해석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는 나는 내 근처에 너만큼 현명한 사람을 두어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자, 이 부분을 내가 잘 못 들었어. 그쵸? 이 부분을 잘 못 들었어. 묻고 싶어.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내가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너는 자, 이 부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너만 내 근처에 내 주변에 너만큼 현명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someone을 두어서
기쁘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당신은? 너는 그러니까 어색한가요? 왕복, 황제 보고? 당신은 왜? 자, 황제여, 당신은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이 말이죠. 황제여, 당신은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 근처에 빌발 너만큼 현명한 사람이 있어서 기쁘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있다? 투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다? 부사 적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부사 적용법은 뭐뭐 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관리들을 테스트 해보기 위하여, 그러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왜 그런 질문을 왜 뭐 여러가지 이상한 질문들 strange questions를 자주 물어봤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였고요. 이번에는 왜 그렇게 기뻐했니? 너만큼 현명한 사람 내 근처에 있어서. 이거 똑같아. 아까도 뭐에 대한 대답이었고, why에 대한 대답이었고, 이것도 why are you so glad 에요. 그래서 부사 대목법인데, 여기 이제 glad가 감정 형용사라고 하죠. 이런 걸 보고. 감정 형용사.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happy, 뭐 이런 거 말고, pleased 이런 것도 있죠. I'm so pleased. I'm so pleased to have someone. 뭐 pleased가 pleasing하고 비교하면서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pleasing은 ing니까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기쁘게 하는, 이건 ed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ing형과 ed형의 비교. I'm so pleased to have someone as wise as you near me. 그래서 감정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자 형용사를 선생님이 어떤이라고 그러죠. 어떤 씨를 꾸며줄 수 있는 건 당연히 무슨 씨다? 어찌 어떤이죠. 어찌 어떤. 그래서 얘가 어찌시다, 어찌시적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쵸? 자, 아까 전에는 어떤 형태도 됐다, in order to test나 so as to test가 됐어. 근데 이번엔 똑같은 부사적 용법이지만 여기에는 뭘 쓸 수 없다, in order나 so as를 쓸 수가 이번엔 없습니다. 의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in order to have 이런 건 안 됩니다. 아까는 in order to test, so as to test가 됐어요. 그래서 why are you so glad? 왜 그렇게 기뻐해요? To have someone as wise as you need me. 내 근처에 너처럼 똑똑한 누군가가 있어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have의 형태가 여기에 have를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지 묻는다면 여기는 뭐밖에 안 된다? 여기는 to have밖에 안 된다고요. had도 안 되고 having도 안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원급이라 하죠. 서머는 서머인데 여기 생략된 말은 뭘까요? 내 근처에 너만큼 현명한 누군가가 있어서 라는 뜻이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뭐겠다? That is가 생략됐죠. 그리고 이 문법의 제목은 뭡니까? 무슨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뭐는 뭐 할 수 있다. 여기 동사잖아. 동사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는 무슨격이라고?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라는 문법이 여기 숨어있죠. I'm so glad to have someone that is as wise as you near me. 내 근처에 너만큼 wise한 애가 있어서 기쁘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에 이 녀석 설명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 주격 관계 대명사 생략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분명히 됐습니까? 단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엔 동사 온다 했죠. 그 동사가 뭐일 때? 비동사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왜냐면 얘가 없어도 얘만 가지고도 충분히 무슨 씨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서먼을 꾸며주는 어떤 씨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The girl in the room is my sister.' 이게 어떤 씨 역할하고 있죠? 어떤 씨? 걸은 걸인데 어떤 걸 방 안에 있는 여자아이가 누구다? 나의 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The girl in the room is my sister.' 이런 문장 많이 봤을 건데요. 알고 봤더니 여기 뭐가 생략됐더라. 'The girl who is in the room is my sister.' 됐습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뒤에 비동사가 있으면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런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이제 wise의 형태가 일단 여기에 뭐 비교급은 당연히 안 되고요. as와 as 사이에는 좀 원급이 와야 되니까 wiser라든지 widest 이런 비교급 뭐 최상급도 안 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게 wisely 같은 것도 못 옵니다. 여기 무슨 시 와야, 서머를 꾸미는 무슨 시 와야 돼요? 어떤 시 와야 되는데, wisely 현명하게, 어찌가 오면 안 되겠죠. 현명하니 와야 되겠죠. 오케이, wise의 형태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you가 가리키는 건 비르발이고요. 그 다음에 me는 악바죠. 악바, 내 근처에 비르발 너만큼 wise한 서머니 있어서 have 해서 기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 내용 쭉 한번 짚고, 그 다음에 주의 문장에서 주의해야 할 어떤 단어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이제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쭉 보면요, 전체 내용은 이제 뭐 앞에서 이제 인물 소개가 있었어요. 똑똑한 비르바를 악바가, 엠퍼러가 황제가 데리고 있었는데, 막 얘가 내 자랑이야. 그래서 은근 자랑하고 싶고, 또 얘가 계속해서, 그니까 이 관리들을 왜 채용했어? 그니까 관리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나라를 통치할 때 여러가지 조언을 구하고자 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언을 구하려면 이 사람이 현명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관리들이. 그쵸? 그니까 얘들이 계속 또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뭐 연구하고 있는지 아닌지 황제로서는 확인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변에 막 멍청한 사람도 있는 것보다 똑똑한 사람도 있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계속해서 똑똑한지 아니면 뭐 술 먹고 맨날 놀러 다니고 이제 자기 뭐 벼슬 한다고 돈 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뭐 그런 방탕한 생활만 하는지 확인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악바가 통치를 잘하는 거, 주변에 현명한 사람들을 두는 거. 계속 현명한 애들 두고 싶어. 그래서 막 이상한 여러 가지 곤란한 거 상황들, 뭐 어떤 거를 이럴 때 너 어떡할래, 이러면 어떡할래, 이런 거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어떤 질문 하나 악바가 떠올렸는데, 그게 뭐 누군가 내 머리카락을 팍 뽑았는데 관리들 니들 또 영의정 좌의정 니들 뭐 어떻게 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전부 다 너도 아니 그런 무험한 놈 있나, 다들 벌해야 된다 그러는데 뭐 비르발한테 딱 뭐 악바 턴트 비르발 해갖고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place, 비르발? 특별히 얘한테 물어보는 건 얘한테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place? 그랬더니 사탕 줄 것 같은데요. 전부 다 이 주식이 좀 미쳤다. 미친 거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랬더니 뭐 악바는 참으면서 What made you say so?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런 얘기 하고 했더니 야, 네 머리카락 잡아당길 수 있는 사람 어딨어? 네 손자밖에 없잖아. 손자한테 사탕 줘야지. 그랬더니 아, 무릎을 탁 치면서 아 맞다. 아 너 참 똑똑해서 참 기분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들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카드에서는 여러분들 꼭 가능하면 문장을 외우면 좋고요. 다음 문장 뭔 소리 하는지 있습니까? Sweet Punishment였습니다. Sweet Punishment 다음 나올 문장은 뭐였냐면요, 악바가 뭐 하고 싶어 했어. 됐습니까? 뭐 하고 싶어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누구에게? 걔들한테 뭘 물어본다, 자주 물어본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관리들의 현명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to test his officials. 뭐 여기의 형태도 여기에 이게 복수명사에 점 찍으면 소유격입니다. 무엇을 wise입니까? wisely입니까? wisdom입니까? wisdom 명사형 와야 된다 했죠. wisdom 하기 위해서 악바가 자주 물어봤다. 악바 open asked 했다. 누구들한테? his officials. 안만 길어봤자 them 한 거죠. asked them 한 거죠. 무엇을? strange questions를. To test his official wisdom, Akbar often asked strange questions. 오케이, 다음 나올 내용은 뭡니까? 어느 날, 오!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가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느 날, one day. 여기 he는 악바죠. 악바가, 자, 여기 통째로 외워야 될 세 단어죠. He came up with죠. Came up with. Uninterested 아니고 interesting question였습니다. 악바 came up with an interesting question. 흥미로운 질문을 came up with 생각해냈다. 시제 과거니까 came up with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뭡니까? 다음 문장은 이제 플레이가 시작되는 거죠. 플레이, 악바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meone이 뭐 했어? pulled 했어? 이러고 얘기 시작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해석되지만 절대로 뭐 쓰지 말라고? how 쓰지 말라 그랬죠. 너 학교 어떻게 가니? 할 때는 how do you go to school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는 how 쓰지 말고 뭐 쓰라 그랬죠. 그래서 아빠가 말하길 누가 someone이 뭐 했어? pulled 했어. 무엇을? 어 헤어를 어디로부터? from my head로부터 언제? today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to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자 여기에 관리 official 1이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벌 punish의 뜻이 벌 받답니까? 벌 주답니까? 퍼니시의 뜻이 벌 받답니까? 벌 주답니까? 벌 주다죠. 벌 주다. 그러니까 퍼니시를 그대로 써야 돼요. 수동태로 바꿔 써야 돼요. 수동태로 바꿔 써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he should be pp 형태로 왔죠. 됐습니까? 이 형태 주의하라 했습니다. he should be punished. 근데 학교 선생님 미친 척하고 여기다가 얘 대신에 뭘 쓰면 you를 쓰면 you should punish him 해야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내용은 똑같잖아요. of course 이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벌 받아야만 한다가 뭐라고요? he should be punished. 이 부분 주의하라 했습니다. 오케이. 뭐 그 다음에는 뭐 옆에서 맞장구 치는 데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벌져 벌져 뭐 이런 데 한번 나오죠. 뭐 yes 뭐 punish him 이릅니다. yes punish him. 그럼 뭐 여기 you should punish him 이 말이죠. 됐습니까? 아빠 should punish him. 됐습니까? 오케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음 문장은 이제 기대에 찬 눈빛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모습이 나오죠. 아빠 turned to 빌발이겠죠. 됐습니까? Akbar turned to verbal. 그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이라 했어. 야 너라면 어쩔 건데가 나오죠. 네가 내 입장이라면 됐습니까?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가 뭐였습니까? 어떡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What will you do입니까? Would you do입니까? Would you do라 했죠. What would you do? 그 다음에 if you are가 아니고 if you were라 했죠. If you were 내 입장에 in my place였죠. 1번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place? 됐습니까? 가정법 과거 문장 이거의 주요 문법. 오케이 처음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다음 문장은 빌발의 대답이죠. 됐습니까? 내가 너라면 벌 줄 거라 그럽니까? 퍼니시하고 반대되는 어떤 느낌의 명사가 나오죠. 됐습니까? 이건 퍼니시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의 명사. 바로 S로 시작한 그거죠. 내가 만약 저 당신이라면 이러죠. If I was you가 아니라 했습니다. If I were you 이랬어. If I were you 나는 줄 텐데 I would give 였죠. I would give him sweet. 그에게 달콤한 걸 줄 텐데 뭐 이런 부분의 형태에 대해서 주의하라 했습니다. 뭐 물론 순서를 바꿔도 I would give him switch if I were you 할 수도 있다 했어요. if 저런 왔다 갔다리 할 수도 있다 했죠. 오케이. 자 이런 말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애들이 이제 뭐라 그러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관리일이 what is he talking about? 입니다. he는 비르발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악바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거 이제 전부 희나 힘 있는 거 막 밑줄 걸고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거 찾아라 이런 문제 분명히 만나본 적이 있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와 이제 터키 와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그 다음 빌발 is crazy 나올 거고요. verbal is crazy. 오케이 다음 문장은 뭡니까? 다음 문장은 오케이 왜 너는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이 문장 나올 테죠. 왜 너는 그런 말을 했니 할 텐데 이상하게 뭐로 시작을 안 한다 그랬어요. why로 시작을 안 한다 그랬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무엇이 시켰냐. 누가 뭐 하도록 네가 그런 말 하도록 이 나올 차례죠. 됐습니까? 그래서 why did you say so 대신에 뭐 what made 뭐가 시켰냐. 누구를 you를 그 다음에 이 부분의 형태
뭐 say의 형태, 뭐 made랑 시제 일치시킨답시고 said도 안 되고 동사의 원형 to가 없는 동사의 원형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형태밖에 안 된답습니다. One made you say so. 됐습니까? 뭐 비르발이고요. 그 다음에 뭐 say so는 뭐 대신 왔다 여기 대신 쓸 수 있는 거 say는 that절을 좋아하니까 one made you say that you would give him sweet. 네가 그에게 달콤한 걸 줄 거 사탕을 줄 거라고 왜 말했니?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That you would give.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나오는 문장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뭐 했던 사람? 네 머리를 뽑았던 그 사람은 네 손자가 틀림없어?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뭐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데 뭐 그런 얘기들 했었던 문장입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쓸 때 조동사 뭐 쓴다 이런 얘기 했죠.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 the person은 person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꾸미는 말 시작되죠. 됐습니까? 뭐 했던 놈 who pulled your hair겠죠. 꾸미는 말 여기서 끝났습니다. 요게 끝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 be your grandson 이러고 있죠. The person who pulled your hair. The person that pulled your hair. 생략은 안 되고. 됐습니까? must be your grandson. 그 다음에 그 누구도 못해. No one else could do죠. No one else could do. 그 다음에 그딴 짓 such a thing. No one else could do such a thing. 그래서 do such a thing이 뭐 대신 왔다? No one else could pull your hair 대신 왔다 했습니다. No one else could pull your hair 됐습니까? 아 선생님이 잘못 설명한 게 있네요. 미안합니다. 아 이거 아까 may might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능력이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 one else was able to입니다. 혹시 아까 필기하신 분 있다면 좀 고쳐주세요. No one else was able to do such a thing. 능력이네요, 능력. 할 수 없다네요. No one else was able to do such a thing. 그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고 뻥친 거잖아요.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니까 이게 과거에, 과거 시제로 이렇게 과거에 무능력을 얘기할 수 있다,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No one else was able to do such a thing.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탁 치면서 자 니가 진실로 옳다 진실로 할 때 뭐 썼습니까? I로 시작하는 그 단어죠. 니가 진실로 옳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막 아 기분 좋다 왜 기분 좋다 너 같은 너만큼 원급 비교죠. 원급 비교 너만큼 와이즈한 누군가가 내 근처에 있어서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you are indeed correct. You are indeed right였죠. You are indeed right. You are indeed correct. You are really truly correc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난 정말 행복해. I'm so happy 나오죠. 됐습니까? 비발하고 I'm so happy 입니다. I'm so glad. I'm so pleased.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have의 형태는 뭐밖에 안 된다? having도 안 되고 have도 안 되고 had도 안 되고 to have 누구를? someone이죠. someone은 someone인데 너만큼 이런 말 여기 있죠. 됐습니까? 너만큼 현명한 as wise as you 됐습니까? someone as wise as you 너만큼 현명한 사람 someone as wise as you 됐습니까? someone as beautiful as you 뭐 이런 거 됐습니까? no one else I'm so happy to have someone as wise as you 어디에 내 곁에 near me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sweet punishment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은 a part of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오케이. 제목 정도니까 이런 거 고르라고 한 건 제목 정도는 알고 있어라. 소제목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뭐 sweet punishment였죠. 그 옆에 이제 다른 애들 있죠. bitter 뜻이 뭐예요? bitter 쓴이죠. 쓴 이게 왜 sweet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두란 말입니다. bitter는 쓰디 쓴 쓰라린이란 뜻이고요. punishment하고 그 다음에 reward하고도 반대말입니다. 그럼 reward의 뜻은 뭐겠어요?
뭐 게임 많이 하는 애들 리워드 리워드 이런 얘기 많이 봤을 건데 보상이죠 이건. 서로 반대말 관계입니다. Sweet, 달콤한, bitter, sin, reward, 보상, punishment, 처벌. 이제 이런 단어들도 여러분들 슬슬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서로 반대말 관계인 것들, 반대말 관계인 것들 모아서 익혀도 단어를 좀 더 빨리 많이 암기할 수 있고요. 같은 말인 것들 모아서 자꾸 보는 것도 단어를 빨리 많이 암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의 관리들의 현명함을 테스트하기 위하였으니까 여기는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된다. To test도 되고 in order to test도 되고 so as to test도 된다 했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테스트의 형태는 to test 여기 to를 썼으니까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to가 없, 여기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to test나 in order to test, so as test의 형태는 in order to test, so as to test, to test 시험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여기 명사 와야 되죠. 그의 관리들의 현명함이니까 명사고요. 아빠 open asked. 자, 일부러 선생님이 바꿔놨죠. asked strange questions. 뭔뎀이라 했어요. 뭔뎀. 뭔뎀. 자, 간접 목적어 뒤로 왔습니다. 뭔뎀. 오브뎀이라 했죠. 일부러 4형식 문장이었던 걸 저는 3형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들이 ask 동사는 4형식 3형식 전화할 때 of 쓴다는 거 알아두시가라고요. 아빠 of next. 오케이. 자, 그렇다면 reasonable은 strange의 반대말이겠죠. reasonable은 뭡니까? reasonable은 이성적인 말이 되는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strange는 괴상한 이런 뜻이라면 reasonable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뭐 이런 뜻입니다. 서로 반대말 관계라는 거. reasonable questions. 뭐 납득이 되는 질문을 한 게 아니고 괴상한 질문들을 했다 이겁니다. reasonable한 questions를 한 게 아니고 strange questions를 했다. 서로 반대말 관계입니다. sweet bitter 반대말, punishment reward 반대말, strange reasonable 서로 반대말. 오케이. 그래서 his는 악발인데 소유격이니까 악발 하면 되겠고요. them은 his officials 되셔왔죠. 그의 관리들에게 란 말이죠. questions of his questions of his officials. 그래서 to test 악바's officials wisdom. 악바 often asked strange questions of his officials. 관리들에게 물어봤다. one day he 자 시제 과거밖에 안 되니까 다른 형태 다 안 되겠죠. came up with을 외우란 말입니다. he came up with an interesting 흥미를 느끼게 하는 이죠. ing형 question. one day 그리고 he는 악바 대신 왔죠. one day 악바 came up with an interesting question. 흥미로운 질문을 떠올려냈다. 생각해냈다. 오케이. 그래서 악바가 말합니다. 이제 서머니 뭐 했다. 서머니 뭐 했어요. 풀도 한 거죠. 그렇죠. 무엇을 오케이. 머리를 뽑진 않았겠죠. 오, 무섭다. a hair. a head 아니고 from my head today.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뭐 조동사 should가 여기 있으니까 동사 원형 와야 되겠죠. what should I do. 그에게 to him 됐습니까?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에 힘 뭐 대신 왔냐 했죠. 그래서 힘은 뭐 대신 왔다? 서머는 서머인데 뭐 했던 서먼? Who pulled a hair from 악바's head today? 악바의 머리에서 머리카락 한 올을 뽑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뭘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to the someone who pulled a hair from my head today? 자, 그래서 그 다음 여기에 형태 주의하라고 했었죠. 그가 벌을 줘야만 한다가 아니죠. 퍼니시의 뜻이 뭐라고? 벌 받다야 벌 주다야. 그럼 그는 벌을 줘야만 한답니까? 벌을 받아야만 한답니까? 그래서 입장 바뀐 어떤 시 he should be punished of course 하겠죠. 당연히 벌 받아야죠. 근데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you로 살짝 바꿔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기는 should be punished야, should be punished야 막 고루 막 열심히 공부해놓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러 딱 갔는데 선생님이 얘를 he로 싹 바꿔놨어. 아, he가 아니고 you로 딱 바꿔놨어. 그러면 you should punish him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벌 줘야만 한다 라고 얘기하거나 그는 벌을 받아야만 한다 라고 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얘들한테만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뭐 동사가 이렇게 3단면식을 하는데 세 번째 해석을 보통 뭐 PP형이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과거 분사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래요. 입장 바뀐 어떤 시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니까, 그러니까 형용사니까 동사 만들려고 be가 필요했던 거예요. 조동사 뒤엔 동사가 와야 되니까. 됐습니까? Okay. He should be punished. 그러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썼기 때문에, 세 번째 녀석을 썼기 때문에 벌받는 이런 형용사고 앞에 be 붙어서 벌받는 다 된 거고 조동사 붙었으니까, should 붙였으니까 벌받아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완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형태가 명령문이잖아요. 벌 주세요니까 이번에는 얘밖에 안 되겠죠. punish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악바가 이제 벌발 쪽을 이렇게 몸을 돌리면 돌리는 부분이 턴드 투 빌바하게 몸을 돌리면서 야 니 같은 우짝인데 나오죠. What would you do 였습니다. What would you do? 오케이. 만약 니가 내 입장이라면 if you were in my place 또는 아 이거 대신에 in my 이것도 많이 쓰인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In my shoes.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in my shoes 할까 뭐 신발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 있는데 if you were in my shoes도 네가 내 입장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place 쓸 수도 있고 if you were in my shoes도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네가 내 나라면 네가 내 입장이라면 what would you do 우짝긴데. 그랬더니 제가 당신이라면 if I were you 줄 텐데 점점점 줘. 그래서 가정법 과거의 형태는 조동사 will 못 쓰죠. will에 과거형 쓰고 그 다음에 과거형 다음에 동사에 원형 switch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알러 시작하는 리 words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 분위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punishment에 서로 반대 말인 거죠. punishment에 I would give him punishment가 아니고 I would not give him punishment. 됐습니까? I would not punish him.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주식이 저거 뭔 소리 하는 미친 소리 한다 해서 그래서 뭐라 하고 있노니까 what is he talking about이죠. 저 현재 진행형을 해야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니까 이번엔 현재 진행형이니까 what is he talking about. 아 참 여기 you 안 했네요. 여기 if 여기 빌발 할 말이니까 여기 you는 악바죠. 뭐 뭐겠어요. 제가 악바 당신 아이고 빅 빼먹었네. If I were you, 악바, I would give him switch 였고요. 그 다음에 What is he talking about의 he는 빌발 대신 왔죠. What is Bilbar talking about? He is crazy 말이죠. He is crazy. Bilbar is crazy.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Crazy 대신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보이네요. Bilbar is crazy 대신에 같은 뜻으로 뭘 쓸 수 있다? Bilbar is insane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crazy하고 insane은 같은 말. 나머지 reasonable, sensible은 crazy, insane의 반대말들입니다. 합리적인 reasonable, sensible, 말이 되는 합리적인 그러니까 얘들은 그러니까 느낌으로 하면 뭐 reasonable, sensible은 어 맞네 어 그 말이 맞네 이런 느낌이고요. crazy는 이렇게 동거 아니야? 뭐 이런 거 insane, crazy 뭐. 뭐 크레이지가 또 뭐 베리 앵그리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 참 여러분들 I am crazy about 대화 파트에 만나본 적이 있네. 응? I am crazy about I am really into 할 때 뭐 크레이지가 꼭 미쳤다는 뜻으로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뭔가 열광한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미쳤다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insane으로 바꿨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선택지가 두 개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왜 너 그런 말 했니? 란 말 하고 싶으면 일단 내가 만약에 why를 골랐다. 그러면 why? 여기는 뭐? Did you say so? 해도 되겠죠. Why did you say so? 해도 되고 만약에 what을 골랐다. 그리고 what made you say so죠. 됐습니까? What made you say so고요. 그 다음에 why did you say so? 똑같은 얘기 하는 거라 했죠. 왜 그런 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삼각형끼리 통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why did you say so? What made you say so? 전부 다 왜 그런 말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여기 you는 비르발이라는 것도 됐습니까? 아빠가 비르발 보고 야 비르발 너 인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런 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so는 아까 길게 얘기했습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뭐 간단하게 화살표를 표시하면 비르발이 한 이 문장 대신 왔다 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쏘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쏘에다 밑줄 걸어놓고 얘가 가 얘를 뭐 우리말로 설명해서 쓰세요 이랬는데 쏘를 뭐 그렇게 이렇게 쓰면 그게 맞다 하겠어요. 됐습니까? 왜 그런 말 했니라는 얘기는 뭐 그에게 사탕을 주겠다는 말을 왜 했니 말이니까 빌발이 아까 했던 그 문장 If I were you, I would give him switch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 must be your son 나올 차례죠. 그 사람 must be your son인데 그 사람을 뒤에서 좀 꾸며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 머리를 잡아당겨 뽑았던 그 사람 하니까 자 person 일단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또는 뭐 who 또는 대시 가능하죠. 위치는 안 된다는 거. The person that 그 다음에 시제가 언제 언제 지나간 일 얘기하니까 여기 풀의 형태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의 형태를 뭐 해야 되는데 신경 써야 되는데 과거 시제니까 여기 선택지는 풀드밖에 없죠. The person who pulled your hair. 그 다음에 has to, must, should 중에 고르란 말은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표현은 must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죠. must be your grandson 이었죠. must be your son. 네 아들이 틀림없어. 아들이 있으면 뭐 한 뭐 스무 살 먹고 에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있으면 덜 떨어지네죠. 손자임에 틀림없다겠죠. 뭐 할아버지임에 틀림없다 이런 것도 아니겠죠. must be 뭐 이건 내용 파악 때문에 물어봤어요. must be your son. 그 다음에 그 누구도 그런 짓은 못할 거야 라는 표현은 뭐다? no one else could do such a thing 이었죠. 자, 어서치하고 서치어 중에 고르라는 이유는 이거 그 어순 문제로 종종 출제됩니다. 서치어, 서치어 이게 발음이 원래대로 하면은 원래대로 하면 관사가 나오고 이 서치가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제 그 관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명사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굿, 북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형용사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search라는 형용사가 앞에 있어요. 그 이유가 발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a such thing은 발음이 어렵지만 such a thing은 발음이 편하기 때문에 어순 주의해라 라는 취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밑줄 부분이 do such a thing이죠? 아까 설명드렸죠? no one else could do. 자, 첫 번째 밑줄 부분 여기니까 첫 번째 밑줄을 이거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이 밑줄은 이건 밑줄이 아니고 빈칸입니다. 됐습니까? 이건 빈칸이에요. 참 또 오해할라. 됐습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빈칸, 이건 밑줄. To such a thing은 no one else could pull your hair 대신 왔다 했죠. No one else could pull your hair. 그 누구도 당신의 머리를 잡아당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내가 뭐 지금 설명하면서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no one else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였냐 하면 뭐 only your grandson으로 바꿨어도 된다 했어요. only your son could do such a thing 이라든지 또는 no one else but your grandson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 했어요. no one else but 하면 but 이하의 사람만 이란 뜻입니다. no one else but you 하면 너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only랑도 똑같고요. only you, no one else but you.
오직 너란 뜻입니다. No one else but you, only you. No one else but your grandson, only your grandson. 오케이. 그래서 네가 정말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You are really, indeed, truly, correct, right. 됐습니까? 네가 진짜로 맞다. You are really, really right. You are truly right. You are indeed correct. 오케이. 그래서 같은 말들 모아서 익혀놓으면 여러분들 어휘 확장이 잘 된다 했죠. Really, indeed, truly 전부 다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진실로, 정말로 뭔가 강조하고 형용사를 강조하는 부사들입니다. 어찌시들인데 Really, indeed, truly 같은 것들이 있다. 어찌 진실로.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기뻐. I'm so glad. 데리고 있어서 to have someone. Someone은 someone인데 어떤 someone? As하고 as 사이니까 무슨 급 와야 된다? 원급 와야 된다 했죠. As wise as you near me. 그래서 you는 Bilbao. me는 악바였죠. 악바 내 근처에 너만큼 wise한 someone이 have, someone을 have, 데리고 있게 되어서 I'm so glad, I'm so happy, I'm so pleased 기분 좋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깊이 있게 다뤄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먼저 내용 파악. 자, 이제 이게 tale, a tale of가 아니잖아요. a tale of가 아니고 tales of였잖아요. 제목이 tales니까 최소한 뭐 못해도 얘기 두 개는 들려줘야죠. 그래서 sweet punishment 봤고요. 그 다음에 a part of wisdom 소제목 두 번째. 오케이. 그래서 이거 a part of 안 하도록 조심하세요. 한항아리의 현명함이란 뜻인데요. 이게 이런 명사를, 위즈덤 같은 명사를 보고 무슨 명사라 그럽니까? 이걸 보고 뭐 물질 명사라 그럽니까? 보통 명사라 그럽니까? 고유 명사라 그럽니까? 추상 명사라 그럽니까? 뭐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는 거일 가능성이 높죠. 추상 명사라 그러죠. 됐습니까? 뭐 평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팟 속에 넣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아까도 스위트하고 퍼니시먼트를 붙여놓더니 이번에는 뭔가 머릿속에만 있는 걸 항아리 속에 넣는다라는 소제목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한 항아리의 평화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느낌인 거죠. 됐습니까? 한 항아리 가득한 현명함. 이렇게 또 제목을 뭔가 항아리 속에 넣을 수 없는 걸 넣었다라는 식으로 소제목을 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거냐? One day에 the king of Persia가 sent 했죠. 뭘 sent 했냐면 unofficial인데 unofficial은 official인데 어떤 official? With a strange favor. 됐습니까? 뭐 이거 조금 이제 해석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괴상한 호의를 가진 관리, 뭐 괴상한 호의를 가진 관리.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친구가 나한테 막 잘해주겠다고 막 하는데 그게 나는 좀 별로 안 좋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 안 당해봤나요? 친구가 나한테 뭘 잘해줄 것 같다고 막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내가 집에서 맛있는 빵 구워와서 같이 먹자 이랬는데 막 빵이 막 못 먹을 것 같아 이상한 빵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strange 하고 favor도 서로 마치 아까 sweet punishment처럼 안 어울리는 단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상대방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행동을 호의라고 하잖아, favor라고 하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있냐면 good favor도 아니고 괴상한 호의를 가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뭔 상황이냐? 무굴 제국의 페르시아 왕이 어떤 명나라에 뭐가 왔다 그러냐? 조금 갖다 바치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고. 대사가 아니고 지금은 대사인데 하여튼 그 외교사절 있잖아. 외교사절 그런 거 있죠. 뭐가 왔습니다 이러잖아. 그 일본에 갔는 사람들 갑자기 머리가 왜 이래. 하여튼 있죠. 그렇죠. 외교관처럼 온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페르시아는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의 무굴 제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이 무굴 제국의 어떤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래, 사신. 됐습니까? 근데 사신은 사신인데 뭘 가진 사신이냐면 괴상한 호의. 됐습니까?
뭔가 이제 좀 뭐 잘해주려고 온 것 같기도 하고 뭐 아 우리 임금님께서 페르시아의 황제께서 이러한 호의를 무굴 제국에 베풀었습니다 했는데 받으려니까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좋은 거 맞나 싶은 그런 걸 가진 사신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장에서 그래서 프르시안 오피셜 그 사신이겠죠 뭐 여기 오피셜 뭐 관리인데 사신이라 하면 되겠죠 페르시아의 사신이 I hear you have a lot of wise men in your country 그렇죠? 내가 듣기로는 당신이 니네 나라에 뭐 a lot of wise men a lot of 물어받고 쓸 수 있었더라 저 앞에 나왔는데 A number of 였죠 됐습니까? Many, a number of wise men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러는 거죠 사실 이거 heard를 쓰는 게 맞는데 뭐 here를 썼습니다 원래대로 하려면 I heard 해야 되는데 here 썼어요 뭐 논리상으로는 과거에 들었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you have all 그러니까 니네 나라에 똑똑한 놈 많다고 들었어 자,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형태입니다 일단 뭐 먼저 해석하고 있으니까 I've been asked가 이게 이제 ask를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수업할 때 ask를 제발 이제 물어보다 라는 뜻에서 이제 좀 벗어나자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됐습니까? ask a to do 하면 무슨 뜻이라 했어요? ask a to do 이런 구조하면 뭐 he asked me to clean my room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라 했어요? ask가 뭐 하다라는 뜻도 있다 요청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어보다라는 뜻 말고 야 좀 해줘 이렇게 하다 됐습니까? 그가 요청했다 누구한테? 미한테 to clean my room 야 네 방 청소 좀 해라 라고 요청했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수동태거든요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써있죠 뭐 현재 완료 수동태에 대해서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내가 요청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번엔 수동태니까 내가 요청 받았어 시킨 사람 바로 나왔네 원래는 저 뒤에 가야 했을 애가 강조하려고 이 왕이잖아 왕이니까 강조하려고 빨리 땡겨 와야 되겠죠 요청 한 사람이 누구란 말이야? 나의 왕, 페르시아 왕 얘기하는 거죠. 내가 요청받았어. 누구에 의해서? 우리 왕, 우리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이거 악바로 착각하지 마. 됐습니까? 페르시아 관리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한테 요청받았어. 뭐 하라고? To bring. 자, 이게 힘이 누군지 파악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가지고 오라고 했어. 누구한테? 그에게. 여기 남자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잖아, 지금. 그래서 그에게 뭐를 가져오라고? 한 항아리의 현명함을 가지고 오라고 가지고 와달라고 됐습니까? 힘은 결국 누구겠어요? The King of Persia겠죠 됐습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말입니다 관리 내가 요청받았대 I've been asked 요청한 사람 누구? By my king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요청받았어 뭐 해달라고? 페르시아 왕 자신에게 한 항아리 가득 현명함을 담아서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무굴 제국 있고 악바가 살고 비르바리 있고 뭐 여기 똑똑한 애들 있고 여기 옆나라에 페르시아가 있는데 페르시아 왕이 자기 신하 불 하나 사신으로 너를 사신으로 무굴 제국 보낼 테니까 너 내 항아리 가득 현명함을 채워 갖고 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헤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할 수가 있는 걸 해달라고 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해달라고 한 겁니까? 항아리 가득 현명하면 어떻게 채우고 항아리 가득 물도 채울 수 있고 뭐 돈도 채울 수 있겠지만 위즈덤을 채워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 앞에서 뭐라고 한 거야? Strange favor 이상한 부탁 됐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부탁이라고 한 겁니다 이상한 부탁을 가진 사신이 뭐야 사신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Official 5 얘기하기를 That makes no sense 됐습니까? That's ridiculous 이 말이죠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That makes no sense도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서수형이라 뭐 여러분 이번에 서수형 칩니까? 안 칩니까? 이러면 또 공부 안 하죠 많이 쓰입니다 됐습니까? That makes no sense는 말도 안 돼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평상시에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 읽죠 어쩌라고 어쩔 이러는 겁니다 어쩔 What makes no sense That makes no sense 그러면서 이제 말이 안 된다고 했고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는 How can we put wisdom in a pot? 이번에는 드디어 how를 써야 됩니다 여기 왔으면 안 돼 어떻게 넣을 수 있겠어 이잖아요 방법을 묻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뭘 넣을지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How can we put wisdom in a pot? 항아리 속에 어떻게 현명함을 넣을 수가 있겠어 OK
오케이. 그래서 악바가 Can you bring him a popular wisdom verb? 그렇죠. 너 그에게 a popular wisdom을 갖다 줄 수 있겠니? 항아리 가득 현명함을 담아 줄 수 있겠니? 어려운 거 다 시키네. 월급 많이 줘야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일단 빌발이 It won't be a problem 이릅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아 저 아 문제 없습니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뭐 슬슬 슬슬 뭐 할까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It won't be a problem. 전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Could you please wait a few weeks 이 말이죠. 여기다가 뭘 넣어도 되겠죠. 그렇죠? 너 좀 기다려 주세요. 어쨌든 뭐 could you wait 이거 요청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거. 상대방에게 해주세요 몇 종 세트. 해주세요 몇 종 세트. 4종 세트였죠.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 대신 뭐 바꿀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뭐 살짝 하겠죠. 좀 기다려 줄 수 있겠어요? 몇 주만. 됐습니까? 몇 주만 좀 기다려줘. 아무 문제는 안 되는데. Could you please wait a few weeks? 몇 주만 좀 기다려줄 수 있겠어요? 이랬습니다. 그때 Persian officially 얘기하기를 사실죠. 페르시아에 사실, of course,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또 나왔네요. 원급 비교. 자, 여기에 take가 뭐 뜻이 워낙 많습니다. 됐습니까? take가 이제 시간을 뭐 충분히 가져라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저, 네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됐습니까? 몇 주도 상관없고 몇 달도 상관없고 몇 년까지도 안 되겠지. 뭐 하여튼 뭐 몇 주 정도 얼마든지 기다려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자, 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아따 무지 많이 뭐 이렇게 많아 얘기가 뒷면은. 오케이. 자, 이강아, 너 일요일날 보강돼? 이번 주요? 되게 좋아하네 표정이. 막 보강하고 싶다 막 이런 표정인데. 예율이는 왜 안 될 것 같아? 뭐 일 있어? 가족 모일 수도 있어서.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저녁 시간 아니면 될 수도 있겠네. 아 저도 좀 스케줄이 좀 주말 스케줄이 좀 딱 정해지지 않아서. 제가 뭐 토요일 날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간 정해서. 알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쳐다도 안 보고 있네. 일단 보강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다음 주에 시험 시작하는 거 아니야? 아직 아니야? 다 다음 주야 시작은? 다음 주고 다음 주 중에 일단 내가 보강 가능한 시간이 월요일 날 7시 이후. 안 되지? 돼? 안 돼? 일단 하나는 안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화요일은 내가 꽉 차있고 화요일은 어차피 수업하고. 수요일 날 7시 이후. 또 안 되고. 얘 하우쌤 왜 이렇게 붙들고 있냐? 뭐 여러 가지 감옥 해서 그런가? 그 다음에 목요일 5시 당연히 안 되고, 에? 금요일 7시 이후. 와, 진짜. 빡세다. 그럼 뭐, 다음 주 또 뭐, 토일이나 뭐,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 뭐, 또 9시에 보강하자, 이러면. 날 잡아 죽여라, 뭐, 이럴 거 아니야. 안 된다, 우리도 쉬자, 막 이러면서. 예율이 격하게 끄덕끄덕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한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까지 내가 일단 내용 파악했냐면은 뭐 네가 필요한 시간만큼 충분한 시간 가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좀 뭐 필기하면 설명할게. 뭐 여기에 이제 요거 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한 숟가락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숟가락에 뭐 이런 거라든지 뭐 한 잔에 뭐 이런 거 많이 봤죠. 중2 때 한 잔에 물 뭐 이런 거 많이 봤죠.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설명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문장이야? 요거 17번 문장 같은 경우에 뭐 요 정도 전치사 뭐를 가지고 있는 됐습니까? 뭐를 가지고 있는 뭐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아니 영어 문법스럽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뭐를 가진 관리를 보냈다 이렇게 했으니까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겠냐라든지 요런 것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range favor 같은 경우에는 내용 쪽으로 연결이 좀 될 것 같아요. 뭐 이상한 요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상한 요구를 가지고 그 이상한 요구의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크게 어렵지 않죠. strange favor가 뭔지 쭉 읽고 나서 좀 뭐 우리말로 얘기해봐라 이런 것들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I hear랑 you 사이에 뭐 많이 봤죠 이거. 여기 뭔 일이 일어났는지 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슬쩍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캬, 요거를 A로 바꿔놓고. 설마 그런 짓은 하겠지, 사고 재미없게. 그쵸. 여기 M, A, N 해놓고 뭐 맞냐, 틀렸냐.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진 않겠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in your country가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이게 뭐 가끔씩 어떤 애들 보면 이게 베시아인지, 무굴인지 막 헷갈리는 애들 있는데, 이게 in your country가 어디를 얘기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한번 짚어는 둬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I가 누군지, 마이킹이 누군지, 힘이 누군지, 이런 것도 쭉 아까 슬쩍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할 게 조금 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것도 투두니까 우리 투두는 한 번씩 뭐 짚어주고 가야 되겠죠. 투두가 뭐 하는 놈인지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뭐 이런 것들 짚어줄 거고요. 뭐 그 정도 짚어오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that makes no sense는 뭐 일단 that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이 전체 표현 자체에 대해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 하는 김에 뭐 형용사 말도 안 되는 이라는 어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라는 거 R로 시작하는 이런 것 어휘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아까 얘기했죠. 드디어 how 나왔다 이러면서 뭐 이건 진짜 어떻게 놓을 수 있겠어 방법 묻는 거니까 뭐 엉뚱한 거 쓰지 않도록 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빠가 이제 뭐 can you 유가 누군지는 여기 빌발이라고 하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네요. bring him 힘이 누군지 a popular wisdom 빌바 이 힘은 근데 얘일 수도 있고 쟤일 수도 있어. 얘를 거쳐서 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누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얘를 거쳐서 쟤한테 갈 거니까 뭐 어쨌든 힘이 누군지 파악은 돼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할 거라 했죠. it won't be a problem. 그 다음에 뭐 부탁하는 could you니까 4종 세트 뭔지 한번 살짝 짚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이 부분의 해석이 저 이 이유가 누군지도 해야 되겠네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could you please wait a few minutes. 일단 당신이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몇 주 동안이죠 이거. 몇 주 동안이니까 여기 뭐 넣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옛날 뭐 중 1, 2 문법으로 a few 뒤에 북이냐 북스냐 머니냐 뭐 이런 거 뭐 셀 수 있는 명사 오느냐 셀 수 없는 명사 오느냐 셀 수 있다면 단수가 와야 되냐 복수가 와야 되냐 뭐 그런 것들 크게 뭐 이거 a few하고 a little하고 비교해서 간단하게 짚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of course you can of course I can이네요. of course I can wait. 그 다음에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그래서 뭐 요 표현 자체 요것도 아까 that makes no sense처럼 야 그거 말도 안 돼 이런 것처럼 이것도 뭐 필요한 만큼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일 좋을 거야. 여러분들 엄마가 여러분한테 take as much money as you need 뭐 이러면 정말 기분 좋아하겠죠. 그렇죠? take as much money as you need 이러면 됐습니까? 집안 거덜낼라나 애들. 오케이.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이것도 뭐 사용 방법이 as 원급 as를 썼습니다. as 원급 as 써서 뭐 이런 것도 한 뭐 크게 뭐 많이 짚을 건 없는데 하나 좀 긴 게 하나 있네요. 자 그래서 a popper of wisdom은 한 항아리의 현명함 뭐 이런 뜻인데 뭐 절대로 a pot of는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a pot of가 아니고 a popper of wisdom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숟가락에 뭐 설탕 한 스푼 이거 많이 쓰이잖아요. 설탕 한 스푼 이란 표현 어떻게 합니까? 설탕 한 스푼 스푼 오브 하면 안 되죠. 스푼풀 오브 슈가 이렇게 쓰죠. 됐습니까? 한 숟가락에 스푼풀 오브 한 항아리에 팟풀 오브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 풀의 느낌이 뭐 가득 뭐 이런 느낌입니다. FULL 뭐 가득한 이런 뜻이 있잖아요. 뷰티가 가득한 뷰티풀 뭐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이게 단위 명사랍니다. 뭐 a glass of water, 뭐 a bottle of beer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시원한 걸로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뭐 단위 명사 이런 거 옛날에 배웠던 거 뭐 살짝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어느 날 뭐 페르시아 왕이 관리 사실을 뭐 이상한 부탁을 가진, 자 이게 이상한 부탁을 가진, 일단 이 자리에 비워놓고 저 지사 뭐 들어가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뭐뭐를 가진, 뭐 이런 뜻을 가진 윗이 와야 되겠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윗 대신 쓸 수 있는 건 뭡니까? 자 여기에 이상한 부탁을 가진 관리라며, 그쵸? 아까 전에 머리카락을 당긴 사람 할 때 썼던 거 비슷한 거 쓰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윗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후 하고 센트 쳐다봤습니까? 그쵸? 무슨 시제니까? 과거시니까, 시제니까 과거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Who had를 대신 쓸 수 있겠죠. An official who had a strange favor. 윗 대신에 who had나 that had를 쓸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hear. 다음에는 당연히 뭐겠어요? I hear. 대시죠. 뭐겠어요? 됐습니까? 뭐하는 대시라서 뭐 할 수 있었다. 오케이.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목적어들을 끌고 다니죠.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I hear that you have죠. I hear that you have. 됐습니까? 아, 참 you도 짚어야 되겠네. 오케이, 관리가 말하기 I hear that you have a lot of wise men in your country.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you가 가르치는 건 누구? 악바죠, 악바. 됐습니까? 저 무굴 엠퍼러죠. 오케이, 그 다음에 a lot of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a number of라 했죠, a number of. a number of하고 the number of는 조심해야 될 문법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a number of나 또는 many로 바꿔 쓸 수 있죠. a number of many. I hear that, 악바, you have a number of many wise men. 그 다음에 여기를 진짜 치사하게 이렇게 man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a lot of가 many의 뜻인데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man의 복수형은 man의 복수형은 men이죠. 오케이. 이거 치사하게 이거 a로 해놨는데 뭐가 틀렸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many wise men입니다. 복수형. in your country는 페르시아가 아니고 당연히 어디겠다? 무굴이겠죠. 무굴에 저 많은 현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는 뭐 이게 페르시아 오피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my king은 악바도 아니고 페르시안 the king of 페르시아였고요. the king of 페르시아였고요. the king of 페르시아였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the king of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오피셜이 요청받았다. 누구에 의해서?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요청받았습니다. to bring the king of 페르시아 king에게 the king of 페르시아에게 이러한 부탁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strange favor의 정체가 바로 요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리키는 걸 문장에서 본문에서 찾아쓰세요 하면 얘를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 내용을 우리말로 쓰세요 하면 페르시아 관리가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한 항아리의 현명함을 가져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 이것이 strange favor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다 됐고요. 뭐 찌지부리한 거 일단 투브링 먼저 설명할게. 투브링이 명사냐 형 투부정사니까 맨날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 맨날 물어보잖아요. 아까 전에 이거 얘기할 때 ask a to do란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일단 이거를 이제 좀 더 쉬운 형태로 먼저 바꾸겠습니다. 자 내가 나의 왕으로부터 왕에게 이거 가져가려는 요청을 받았다는 얘기는 좀 일단 능동태로 바꾸겠다는 얘기가 좀 더 쉬운 형태. 나의 왕이 뭐 했다? 요청했다. 누구한테? 나에게 뭐 해달라고? To bring him a pot of wisdom 해달라는 것을, 그에게 한 항아리의
나는 조다의 왕이 나에게 그에게 하나가리의 현명함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걸 영어로 일단 시제가 지금 이제 이게 현재 완료니까 나의 왕이 요청했다라는 것을 현재 시제로 하면 My king이 뭐했다? Has asked. 이게 이제 현재 완료 시제 선택한 거예요. Has asked 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me에게. 이 남아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 이제. To bring him. 이게 이 문장입니다. My king has asked, 요청했다. 누구한테? 나에게. 뭐 해달라고? To bring the king a part of wisdom 해달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ask, 목적어, to do를 ask A to do라고 설명합니다. Ask A to do, A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청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자, 이게 자꾸 선생님이 뭐 to 부정사 설명하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자꾸 얘기하는데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만 보면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알거든요. 그럼 우리말로 생각해보세요.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을 건데, 야, 니네 왕이 너한테 무엇을 요청했니죠? 그렇죠? 무엇을 요청했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to bring은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죠, 얘는.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보고 뭐라고 여러분들 배웠냐? 5형식이라면서 배웠어. 5형식에 여기에 사역 동사가 아니니까, 여기 만약에 자, 요청했다가 아니고 나의 왕이 뭐 했다? 시켰다. 그러면 얘 make, have, let 중에 뭐 아까랑 비슷하게 생긴 거 이런 거 넣으면 되겠네.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된다? 이래야 된다 라는 거 옛날에 배웠던 거죠. 어차피 똑같은 얘기야 이거나. 됐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뭘 골랐냐면 사역동사가 아닌 뭘 골랐기 때문에 사역동사가 아닌 ask라는 녀석을 골랐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된 거죠. ask a to do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지금 방금 뭘 설명했냐, 아까 요 부분 설명한다 그랬는데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뭐 이 부분 to 부정사라고 하죠. 명사자 용법이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What has your king asked you?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요청했니?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명사적 용법이고요. 그 다음 설명할 거. 자, 지금 내가 저 위에 있는 이 문장을 이렇게 왜 바꿨냐? 위에 있는 문장은 여기다 나와있다시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수동태. 자, 나의 왕이, 아, 시켰다가 아니고 여기 요청했다 다시 바꿀까요? 어쨌든 나의 왕이 요청을 한 거야, 요청을 당한 거야. 나의 왕은 요청을 한 거죠. 됐습니까? 근데 내 입장에서, 자, 우리가 수동태 배울 때 뭐라 그랬냐, 무순어가 무순어 되는 게 수동태다, 목적어가 주어 되는 게 수동태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는 나를 벌 줬다는, 나는 그에게 벌 받았다 이거 만드는 게 수동태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주어가 되겠단 말입니다. 얘가 주어가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주어가 돼야 되니까 주어 자리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얘는 주어를 할 수 없는 꼬라지잖아. 그럼 주어를 할 수 있는 꼬라지로 이렇게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그럼 밑에 또 해석을 쓸게요. 그러면 내가 나의 왕으로부터, 아, 내가 요청받았다.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겠습니다. 문법스럽게. 얘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겠네. 내가 요청받았다. 나의 왕에 의해, 나의 왕으로부터 왕에게 하나가리 현명함을 가져달라는 것을.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쓰면 돼. 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문제는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 부분이 바뀌는 거. 이걸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목적어가 주어 된다 했으니까 여기 앞 미로 갔는데 미는 안 되니까 아이로 바꿨죠. 그러면 내가가 왔어요. 그럼 요청 받았다 올 차례야. 얘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세요. 얘가 이제 변화될 거 이대로는 아니고 바뀔 건데요. 자, 일단 I하고 has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울리는 뭐로 바뀌겠어요? 엄마야? have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내가 요청했다가 되고 있죠. 그쵸? 내가 요청했다가 돼야 되니까 내가 요청한 게 아니고 요청을 받았다 하니까 여기에 뭐 플러스 뭘 써야 돼? be 플러스 pp를 써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내가 여기에 지금 무슨 시제를 만들어야 됩니까?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들어야 돼.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는 여러분들 계속 배웠지만 have 플러스 뭐예요? have 플러스
have 플러스 뭐가 현재 완료야? have 플러스 pp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be 동사의 pp형이 뭡니까? 그래서 I have been asked 이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걸 보고 지금 여기 써있는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를 보고 왜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하냐? 요게 동사의 덩어리인데 얘가 동사의 덩어리인데 이 동사를 어떤 식으로 파악할 수 있냐? 요렇게 요렇게 자신의 정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게 have been asked가 내가 요청받았다는 동사의 덩어리인데 have been 부분이 나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 have 플러스 pp를 만족하니까 나는 뭔데? 현재 완료인데 자, 뒷부분은 뭐라고 주장해? be 플러스 pp죠? 물론 be는 been으로 바뀌었지만 be 플러스 pp니까 얘는 자기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 나는 뭡니다? 수동태라고 주장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I have been asked가 이걸 보고 뭐라 한다?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더 만들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기네. 글자도 작고 뭐 이런 글씨가 보이죠? 글씨가 보이죠? 뒤에 뒷줄 보입니까? 역시 독수리들 눈 잘 보여. I have made I have learned 할까? I have I have learned English. I가 뭐 했냐면 I가 I have learned 했대. What? English. 자, 내가 what I 누가 뭐 했다 한다면 내가 자꾸 뭐 what 뭐 이러죠. 얘가 무슨 어라고 얘가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무슨 어라고 선언하는 거야. 얘가 목적어다라고 선언한 거야. 얘가 좀 이따 뭐 될 녀석이라고 선언한 거. 좀 이따가 주어 될 녀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영어를 5년 동안 배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내가 영어를 5년 동안 배웠으면 영어가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 학습되어졌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되겠죠. 목적어였던 녀석이 주어자리로 가겠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올 건데 이대로는 아닐 거야. 바뀌어야 돼. 맞습니다. 자, English 안만 길어봤자 뭔데? English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it하고 have하고 어울립니까? 일단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 영어가 뭐 했단 얘기를 하고 있냐? 영어가 배웠다 하고 있어. 영어가 배운 게 아니잖아. 영어가 배워졌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지금 얘를 런드 했으니까 여기다가 뭘 살포시킨 거 주면 돼? 얘를 살포시킨 거 주면 끝난 거예요. English has been learned. 영어가 학습되어졌습니다. How long? By whom? 이렇게 하면 이게 현재 완료 수동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현재 완료도 배웠잖아. 현재 완료 언제 배웠냐? 2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됐습니까? 수동태 배웠잖아. 언제? 3학년 1학기 때. 됐습니까? 이제 섞여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자, 얘기했지만 이 문장 있죠. I've been asked by my king to bring him a pot of wisdom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된다? 능동태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됩니다. My king has asked 요청했다. 누구한테? 여기에 수동태의 주어가 목적으로 바뀌죠. 남아있는 건 그대로 쓰면 됩니다. 됐습니까? 남아있는 부분은 수동태 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떤 변화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이거 얘기 이건 그냥 살짝만 들어두세요. 자, 만약 아까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이거 어차피 내용상 나의 왕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뭐 했다? 시켰다 해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에 똑같은 얘기 이렇게 되면 얘는 변화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렇게 된다 했죠. 그쵸? 근데 얘를 수동태로 다시 바꾸면 아이고 쓸데없는 것도 약간 지우고요. 얘를 지금은 이제 얘가 사역 동사기 때문에 내가 할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만 표현해야 된다네요. 그렇습니까? 근데 얘가 얘를 이제 바꿀 때는 I have been 내가 I have been made의 뜻이 내가 만들어졌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지시받았다는 뜻입니다. I have been made to가 다시 되살아납니다. To bring him 이렇게 아까 to가 없었는데 왜 다시 to가 나온 거예요? 얘는 더 이상 입장 바뀐 어떤 시라매 입장 바뀐 형용사라며.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지만 얘는 사역 동사라고 부를 수 있지만 얘는 동사가 아니잖아. 형용사잖아. 사역 동사가 아니잖아. 사역 동사 없어졌어. 그러니까 얘는 다시 내가 요청받았습니다. 그에게 가지고 오라는 것을 걷는 것을 얘는 이제 뭐 얘를 영어스럽게 문법스럽게 해석하면 왕이 시켰다. 나에게 그에게 가지고 오라 시켰다. 투가 없잖아. 됐습니까? 뭐 그런 것도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좀 너무 딥하게 다뤘나? 뭐 그런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별 거 없습니다. 자, that makes no sense. 그거 말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대시 가리키는 건 지금 좀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는데 바로 이 사람이 한 말. 이 사람이 한 말이 여러 번 등장하죠. 아까 strange favor도 이겨냈고요. 그 다음에 that makes 그거 말 안 돼도 그죠? 내가 우리 왕한테 이렇게 하라는 요청을 받았어 라는 것은 말이 안 돼 대신 왔습니다. 대시 가리키는 건 지시 대명사로서 아까 페르시안 오피셜이 한 말 대신 왔습니다. 그거 말 안 돼. 뭐 하울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뭐하고 같다라고 했냐면 that's ridiculous 하고 같은 말입니다. That's ridiculous. 됐습니까? That makes no sense 하고 같은 말이보다 That's ridiculous. 그거 말도 안 돼. 자 이런 단어도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어차피 고등학교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첫 3월달에 모의고사 치잖아요. 그렇죠? 첫 모의고사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3월 모의고사를 치자마자 나는 영포다 난 수포다 이런 애들이 있어. 난 수학 포기다 영어 포기다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지금 이 기간부터 3월 개학 전까지 단어를 공부를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허송세월 하는 애들이야. 지금부터 여러분들 단어를 엄청나게 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딱 모의고사 시험지 받자마자 70% 80% 모르는 단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뭐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다 찍구나. 다 찍고 끝나는 거지. 단어를 엄청나게 외워야 돼 지금부터. That makes no sense. That's ridiculous. 그 말도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빠 can you bring him? 자 이번에는 이제 무굴 제국의 방문을 받은 무굴 제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힘은 뭐라고 볼 수도 있고 페르시안 오피셜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뭐로 볼 수도 있다? The King of Persia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그 페르시아 관리에게 또는 페르시아 왕에게 한 항아리의 현명함을 갖다 줄 수 있겠냐라고 벌발하게 어려운 거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it won't be a problem.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it은 뭐 대신 왔다? it은 자 일단 이걸 영어로까지 25 대신 왔는지 영어로까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말로 접근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뭐가 문제가 안 된다? 그에게 한 항아리의 위즈덤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에게 한 항아리의 위즈덤 갖다 주는 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하니까 그러면 결국 it은 뭐 대신 왔다? to bring him a popper of wisdom 이니까 여기다가 이걸 만약 지금은 인칭 대명사인데 이걸 가주어 취급하면 it won't be a problem to bring him a popper of wisdom. 그래서 it은 여기다 to를 붙인 to bring him a popper of wisdom 대신 왔습니다. to bring him a popper of wisdom won't be a problem. 그에게 한 항아리의 wisdom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또는 뭐 bringing him 해도 되겠죠. bringing him a popper of wisdom 또는 to bring him a popper of wisdom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청하는 거니까 몇 종 세트 can you wait will you wait would you wait 해주시겠어요. 4종 세트죠. can you please wait could you please wait will you please wait would you please wait 그 다음에 몇 주 동안이니까 여기는 뭐 전치사 for를 쓸 수 있겠죠. for a few weeks 몇 주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ake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그래서 as 사이에 as가 원급 비교니까 여기다가 뭐 much의 비교급인 more라든지 most 같은 거 쓰지 않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원급인 much. 네가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가져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appear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와야 되고 동시에 복수형이라야만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week 같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고 복수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뭐 이런 거 정도 짚어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총 해야 할 것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밖에 못했네요. 자 그래서 뭐로 하는 거? 이렇게 클래스 카드로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클래스 카드로 방금 어느 문장부터 어느 문장까지인지 클래스 카드에서 찾을 수 클래스 카드 써봤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 이상한 거 자꾸 날렸는데 그 구글 클래스룸에서 뭐 보냈는데 받았습니까? 아니요, 됐어요. 뭐, 아, 할 줄은 알겠던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나요? 일단은 뭐 지금 하는 것도 버거울 테니까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거 구글 클래스룸 말고 나머지 애들 복습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거 하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여기 요 부분은 뭐 저랑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했는 것들 복습들 해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 10분 정도 오가 됐네요. 오케이.